있습니다. 당대 이동에는 도심 속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 도구머리 벚꽃길이 있습니다. 도구로는 멀리 가지 않고도 자연을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방배 이동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방배 이동 주민들은 올해도 도구로에서 벚꽃 축제가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배 이동에 사는 이경혜입니다. 올해 정부 4터널이 착공되면 방배 이동이 더불어서 발전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저 역시도 기대가 큽니다. 서초구의 특색을 담아 정비한다면 주민 만족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배 3동 이항희입니다. 첫째, 요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철저하게 지휘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명품 서초구에 걸맞게 재건축 내지는 도시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배3동 주민 양지연입니다. 저희 방배3동 단독주택지역에 반딧불 센터가 생기게 되어서 하루가 너무너무나 든든하고 너무 편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으면 방배3동 정북장학숙 뒤편의 명달로 9길에 벽화거리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좋아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문화의 거리로서 대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